저는 독감에 걸린 사촌 동생 때문에 병원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겨우 6살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저도 병원에 있어야 했죠. 하지만 제 동생은 여동생이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 들어가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호사분이 놀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화장실에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간호사분이 가고 기다린 후에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 후 할 일이 없어서 창문을 보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창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여자분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창문을 잠그고 동생과 병원에서 그냥 잤습니다. 네, 여기서 사연이 끝나네요. 어린 사촌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사연 보낸 분이 병원에 있어야 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사촌 동생 부모님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동생을 위해 병원에서 밤을 보냈다고 하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조금 난감하긴 한데 어린 동생을 병원에서 함께 시간 보내주려면 심심하기도 하고 애매한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